지난주 저희가 타악 오케스트라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타악기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을 또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타악기의 대표주자인 드럼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드럼 중에서도 재즈 드럼에 빠져서 긴 시간 드럼을 연주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홍준영 드러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무대에서는 연주를 하고 있는 드러머 홍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럼을 연주해 온 시간이 굉장히 또 길다고 들었어요. 네네. 처음 언제 시작했고 또 어떻게 드럼 채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드럼을 친 지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8년 정도 됐더라고요. 27년, 8년이요? 네. 제가 드럼을 처음 시작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으로 스틱을 처음 잡았었는데요. 원래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부였었는데 제가 거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드럼을 처음 접하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제가 그때 동아리 선배, 드럼 치는 선배를 조르고 또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그 형의 이제 연주를 들으면서 또 제가 연습하고 했던 게 저의 드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군대는 뭐 긴 시간 동안 자아 성찰의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속이죠, 뭐. 그렇죠. 예.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의 시간을 갔는데 그때 제가 내가 드럼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좀 더 깊게 파고들어봐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네, 제대 후에 다니던 학교를 이제 복학하지 않고 부모님과 또 열심히 싸워서 제가 부모님들을 꺾고 제가 이제 드럼을 전공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캐나다까지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머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재즈 드럼을 주로 연주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재즈 드럼과의 연은 언제부터예요? 재즈 드럼은 이제 입시 때였었는데요. 제가 입시 때 입시곡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남들과 좀 다른 음악을 좀 하고 싶어서 들었던 게 재즈였어요. 근데 재즈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한테 너무 신선했거든요. 저도 드럼을 좀 쳤었는데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제가 감히 이거 어떻게 이걸 치고 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즈 드럼에 대한 호기심이 깊게 생겨서 재즈 드럼을 이제 연습하고 또 재즈 음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재즈 드럼과 인연이 결과적으로 좀 더 이제 깊은 공부를 위해서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드럼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네. 인생을 한 번에 통째로 바꿔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드럼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네, 멋있죠. 네, 그렇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맞습니다. 네. 화려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화려함에 속아서 드럼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전공을 하면 이게 힘드니까요. 힘들죠. 이제 근데 드럼이라는 악기는 일반 클래식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드럼과는 다르게 저희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연주를 하죠. 그래서 드럼이 갖고 있는 거는 리듬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음악이 또 변화가 되거든요. 드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 재밌었는데 이제 재즈 드럼의 경우는 그 변화가 너무 심하고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제 언어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재즈 드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또 연주할 때마다 재즈 드럼은 똑같은 곡을 100번을 연주해도 100번이 다른 연주로 바뀝니다. 정해진 대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폼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안에서 제가 그날의 어떤 뮤지션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그날의 느낌이나 그렇죠. 필대로 제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리고 솔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그 연주자들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다르게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곡을 다 다르게 칩니다. 근데 가요는 아시다시피 연주를 할 때 같은 곡이 처음부터까지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그걸 변형시키면 사실은 이제 욕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재즈드럼은 그 다양한 변주들이 어떤 고수를
판별하는 어떤 또 어떤 기준이 됩니다. 예. 연주자에게 더 많은 걸 좀 허락하는 그런 느낌. 아, 그럼요. 네. 예.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교회 가면 드럼 치는 그 오빠들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막 팡팡 세게 치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연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악기라고 들었습니다. 연습 과정이나 연습 에피소드들도 듣고 싶거든요. 연습은 정말 뭐 한 시간 한 시간 뼈를 깎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드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지를 다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악보에 나와 있는 다 다른 음표들을 제가 사지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을 완성할 때까지 어쩔 때는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안 되면 이제 제 몸인데 제 다리고 제 팔인데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하다가 뭐 허벅지를 스틱으로 때린다거나 아이고. 제 팔을 친 적도 있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뭐 연습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뭐 전공 때는 몇 시간씩 기본적으로 해야지만이 그 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실력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많이 할 때는 뭐 10시간, 12시간씩 또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집에 갈 때 너무 힘들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렇게 연습했던 것들이 이제 연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드럼을 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전공으로 한 분은 또 처음 봐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아니 근데 고향이 어디 쪽이십니까? 저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는데요. 6학년 때부터 순천에 살았으니까 저의 뭐 순천 고향이 순천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기반 같은 것들이나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뭐 기회 같은 게 서울 수도권 혹은 뭐 광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지역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재즈라는 장르를 연주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재즈의 무대를 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대중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역에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축제도 하고 연주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재즈 장르를 선호해서 불러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찬스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역이라는 이유로 또 실력을 또 평가절하 당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이게 서울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잘할 거라는 기대감과 환상 같은 것들. 그렇죠. 것들.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사실 지역에도 좋은 뮤지션들이 많고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저의 경우도 제 프로필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못할 거라는 당연한 생각들. 그런 해외파의 교수님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써놓고 붙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모르면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보다도 어리고 또 저희 제자벌의 학생들이 또 아니면 연주자들이 또는 실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연주보다 저희보다 어떤 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좀 가져가게 되는 그럼 이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속상해요.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순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보니 재즈 할 수 있는 무대들 없고 연주자들도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좋은 뮤지션을 또 광양에서 만나서 광양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생각에는 광양에서 누굴 만났을까 했는데 외국인이었어요. 비브라폰, 재즈 비브라폰을 연주하는 뉴질랜드 친구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를 따라서 광양까지 오게 됐고 이제 거기서 저랑 연결이 돼서 같이 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SJP라는 팀을 만들었고 그 SJP라는 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앨범 작업도 시작했고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내서 지금도 이제 뭐 벅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앨범 플랫폼에서 네네 플랫폼에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내어져 있는데 좋네요. 네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음악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연주 무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침
재즈바는 아니지만 와인바와 연계를 잘 돼서 저희가 재즈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매달 연주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 공간이군요. 네네네. 예. 한 3년 정도 저희가 연주를 해왔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사실은 영업이 이제 밤늦게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는 연주를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됐긴 했고 지금까지는 사실 연주를 쉬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악하시는 분들과의 또 콜라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국악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재밌는 연주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또 이날치 밴드 한참 또 잘 됐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좀 더 재즈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싶었긴 했지만 어쨌든 대금과 가야금, 가야금 병창 이런 친구들과 같이 또 저희 기본적인 구성인 이제 기타, 피아노, 드럼, 베이스 이 재즈 콜텟과 같이 해서 이제 음악 작업을 시작했고 작년에 장도 재즈 페스티벌에서 한번 연주를 했었는데 나름 첫 무대치고는 저희가 재밌게 연주했던 것 같고 민요나 이런 창 같은 거를 저희가 재즈스럽게 또는 그리고 국악인들과 같이 국악인들이 그저 그냥 반주만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네 재즈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또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재즈처럼 솔로도 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앨범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멋있고도 신선해요. 그러게요. 공연장을 찾는 노력부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는 노력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무대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 유아들을 위한 공연에도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순천에서 활동하는 기획 문화기획하는 이제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제가 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팀에서 제가 이제 예술 감독으로도 있지만 그 팀과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연을 그 유아나 또 초등생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거의 순천부터 시작해서 전남 지역 또 전국까지 해서 한 1,000회 정도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은 이제 그림책과 또 음악 클래식 또 샌드 아트 국악도 있고 그러니까 드럼도 포함돼서 저희가 이제 융복합 공연을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섬이나 또는 또 문화에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연주를 했었고 물론 대극장에서도 공연을 뭐 계속 정기적으로 해왔었지만 찾아가는 학교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 소외받은 지역 또 그 문화에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에 가서 학교에 가서 저희가 또 연주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해오셨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좀 끝나는 대로 다양한 무대에서 멋진 무대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